녹음이 되다가 녹화를 하다가 영상을 만들다가 잘려버렸어요. 저절로. 정말 심각합니다. 제 폰.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지금 오전 5시 10분에서 20분 사이고요. 대구역 도착했습니다. 오늘 4시 43분 출발하는 무궁화호타로 왔어요. 시간 충분하고요. 안 늦게 온 것 같습니다. 대구역입니다. 도착 잘했고요. 저기 반대편에 동성로 통과해서 뿔뿔뿔뿔뿔뿔 뛰어서 지하도로에서 건너왔습니다. 어제 밤에 10시 55분 동대구역 도착했고요. 그리고 동대구역 도착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반, 12시 다 되었어요. 그리고 밤새워서 영상 20기가 정도, 20기가 정도 되는 영상 편집 아니죠? 정리하고 그것만 해도 시간 4시간 가더라고요. 저녁에 밥 먹고 좀 씻고 영상 편집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바로 나오는 길입니다. 완전 풀 가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밥도 못 먹고 그냥 커피만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잠깐 앉아서 숨 좀 고르고 추스리고 왔고요. 자, 올라가면 어느 플랫폼에서 제가 제 기차를 탈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앞에 치마 입은 아가씨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 올라가고 나서 혹시 지금 촬영 중이라서 혹시라도 또 오해받을라. 저 치마 입은 아가씨 올라가고 난 후에 저는 올라가도록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야 되어서 아까 이거 하다 잘렸지. 원래 구조물이고 뭐고 없는 동네인데 앞에 대구역 저기 팻말은 보이죠? 여기 분수 좀 산뜻한 분수 구조물이 새로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 이거는 롯데백화점입니다. 자, 앞에 치마 입은 아가씨 다 올라갔으니 이제 저도 올라가야죠. 불편해 죽겠어. 불편해서 치마 입은 사람들은 자꾸 피해가야 해서 가능하면 근처 안 가려고 하다 보니 많이 좀 귀찮아요. 오늘은 어디로 가는 날이냐 하면은요. 영월, 강원도 영월 선도를 가는 날입니다. 그렇게 정했고요. 대구역에서 무궁화호로 제천까지 경부선 그리고 중간에 또 갈아타고 일단 제천 가고요. 거기서 다시 갈아타고 영월로 갑니다. 영월역으로 가는데 총 6시간 소요됩니다. 대구에서 제천역까지는 신마을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거밖에 없어서 무궁화호 타고 가고요. 제천까지는 9시 그렇게 왜 이래? 정신없어. 잠을 안 자느라고 막 짜증이 나네. 기계한테나 짜증을 풀고 참 내 신세도. 제천역까지는 그게 좀 더 시간이 길어. 화려하다 여기는 언제나. 여기 아직 문을 안 열었지만 롯데백화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천역까지는 좌석이고요. 긴 시간이라서. 그 다음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입석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평일이고 해서 자리가 또 남을 수도 있어요. 자꾸 흐른다. 자판기는 있는데 정수기는 정말 없나? 정수기 없다 그러더만 진짜 없는가? 모르겠어요.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5시 43분 무궁화인데 왜 없지? 안 보이지? 있네. 영주로 가는 거구나. 저거 4301호 열차 무궁화 4200 서울로 가는 거네. 8시 43 아니네. 아이 뭐야. 5시 40 저거지. 4300 영주 맞네. 영주 1번 트랙. 딜레이 없고요. 네. 아. 지금 숨도 좀 쉬셔야 되겠지. 자꾸 쭉쭉 빨아먹었더니 설탕이 끈적끈적 찝찝해요. 지금 5시 20분. 아직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고요. 화장실 가서 손 좀 씻고 아직 시간이 흘러서 식당이나 여기 상점 가게들은 다 문 닫혀 있습니다. 네. TV 켜져 있고요. 자, 조금 정리해 볼까요? 아, 보온병이나 이런 거 안 섞여야 될 텐데, 섞였어야 될 텐데. 자, 아무튼 대구 영부사이 도착했습니다.